안녕하세요. 37탄입니다. 37탄. 네. 자, 어떤 분들은 좀 길게 좀 촬영을 해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물론, 길게 촬영하면 좋은 점도 있죠. 하지만은, 잠깐잠깐 또 짧게 해야 머리에 입력이 잘 됩니다. 너무 길면 입력이 안 돼. 네. 자, 마시는 마늘, 통마늘 진행을 탁 만들어서 분명히 첫날은 중앙일보에 광고를 대박을 쳤는데, 판매가 될 것인데, 내가 원하는 만큼 판매가 안 돼. 그렇지. 마늘은 지구력이 좋으니까. 내가 테스트 한번 해보자. 우리 집에서 공장까지 마라톤을 해가지고 한번 출근한 것을, 이것을 광고를 하려고 한번 해보자. 10분? 그래서 우리 집에서 공장까지 거의 한 21km. 마라톤 하프 정도 되죠. 안에는 계속 말겠습니다. 뛰지 말라고. 가끔 마라톤 대하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있으니까. 아, 괜찮네. 마라톤 대하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쓰러지는가 쫙 검색을 해보니까 자기 시간 단축하려고 너무 무리하게 또 뛰는 사람들.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먹었던 사람들. 전날 잠을 못잔 사람들. 그런 사람들이 가끔 쇼크 오가지고 불행한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날 딱 내일 디데이 날 오늘 잠을 좀푹 자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으로 또 뛰어보는 거니까 내 나름도 긴장돼서 잠이 좀잘안 왔습니다. 아침에 일찍이나 동네 목욕탕에 다 모여 갔지. 모욕을 딱 갔다가 딱 그러면서 그래 뛰다가 힘들면 다시 그냥 차 타고 들어오지 라고 하고 뚝 집어넣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집이 주택인데 어이구 주택 앞에 우리 직원들 과장들 연구실장들 몇몇이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. 내가 뛴다 하니까 자기도 같이 한번 뛰어보려고 또는 차 타고 가면서 에스코트 해주려고 그거 보는 순간 아이고, 무조건 뛰어야 되겠구나, 라는 생각이 들었죠. 앞에 뭐라고 딱 붙였냐? 집에서 공장까지 21km 단독 마라톤. 앞에 조금 현수막 같이 쫙 하나 달고, 뒤에도 달고, 뛰기 시작했습니다. 참, 지금 지나고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야, 이놈. 그 뒤에 마라톤 대회 같으면은 처음을 가든 뭐, 만 명이 뛰는 사람이 천지인데 저는 그런 생각 못하고 내 혼자 잘난처럼 딱 뛰었으니 그래서 무식할 때가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. 뛰었죠. 근데 도시로 해가지고 뛰어가는 거는 쉬워요.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 앞에 또 쉬었다가 또 뛰고 쉬었다가 뛰고 다 뛰고 딱 공장에 딱 들어서는데 처음으로 공장에 딱뛸 때. 직원들이 마라톤 대회 1등 하면은 흰티딱 그냥 해놨잖아요. 그것까지 딱 끊어놓고 그냥 통과를 차 했지. 이야, 저는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. 그래서 제뛴걸 갖다가 하고 신문 광고 내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. 난 열심히 뛰었는데. 그 뒤에 또 가끔 한 번씩 뛰었죠. 띠가요 두 번째, 세 번째 오면은 첫 번째만 직원들이 하얀 띠 해줬는데 한 서른 번 뛰고 나니까 직원들이 사장님 또 뛰었습니까? 사장님 또 뛰었습니까? 뛰었습니까? 라고 하죠. 직원들하고 아 이건 아니다. 다른 방법을 한번 다시 바꾸자. 또 방법을 또 바꿨지. 어떻게 바꿨는지 압니까? 다음 편으로.